안녕하세요. OGN 스페셜 이스타디움 개관 특집 방송 진행을 맡게 된 최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자키라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게임에 대한 내용들 모두 설명해주는 그런 직업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연기로 이렇게 하늘을 좀 파는 사이에 이 게임계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코엑스 메가웹스테이션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용산을 지나서 이제는 상암까지. 이 상암에서는 세계 최초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개설했습니다. 아, 정말 OGN이 대단한 역사를 하나 또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기록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OGN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e스포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개관 특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GN 팬들이 열광한 수많은 기록들 주라기 1 시절, 포트리스 2, 테트리스, 철권, 온라인 웜즈, 하얀 마음 100구, 그리고 e스포츠의 시작! 1998년 4월, 출시와 동시에 PC방 창업 열풍과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산시킨 게임 산업의 시초,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의 탄생! 그리고 OGN 역사상 결코 빠질 수 없는 온게임 넷 스타리그! 그 13년간의 대기록을 풀다! 2000년, 투니버스를 기반으로 시작된 첫 번째 스타리그! 전 세계가 스타리그에 관심을 보이던 그때! 국내 최초의 게임 방송 전문 채널 OGN 개국. 이때부터 시작된 OGN의 역사. 지상 어디에도 이보다 더한 대결은 없다. 명석한 두뇌 싸움에 컨트롤 싸움을 더하다. e스포츠의 심장이자 e스포츠의 핵심이었던 13년간의 대기록. 온게임 대 스타리그. 2000년 7월 프리첼베 스타리그를 시작으로 2012년 4월 티빙 스타리그까지 이뤄낸 총 33번의 개막식과 결승전. 그리고 오늘날까지 스타리그를 기억하게 만든 화려한 오프닝 영상과 음악, 엠블렘 도입과 선수들의 프로필 촬영, 다양한 비주얼 사운드와 모션 그래픽이 만들어낸 스타리그의 또 다른 신화. 이와 더불어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던 219명의 스타들, 가을의 전설을 시작으로 더 스릴 넘치는 라이벌 매치와 한층 더 감동적인 사제 대결까지 219명의 스타가 이룩해낸 최고의 스타리그. 그리고 스타리그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만들어준 레전드급 흥행기록. 별들의 재능을 믿고 후원해준 23개의 대기업 마케팅 전략. 그로 인해 더욱 빛나기 시작한 스타리그. 2006년 더 나은 경기에 보답하기 위한 OGN의 선택. 코엑스 메가 웹스테이션을 벗어나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으로 경기장 이전. 더 나아진 환경에 더 역동적인 명경기로 보답하는 프로게이머란 이름의 별들. 끝없는 열광 속에 맞이한 스타리그 10주년. 역대 최초의 해외 결승전과 동시에 진행된 OGN 최초 3원 생중계. 그리고 별들이 만들어낸 역대 최고의 기록. 첫 출전만에 우승을 차지한 7명의 로얄 로더, 영예의 3회 우승자, 골든마우스의 주역들. 별들이 울 때 함께 울고 별들이 웃을 때 함께 환호했던 스타리그의 생생한 추억.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스타리그와의 갑작스러운 이별. 하지만 이들이 기록한 13년간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 누군가에겐 고통과 인내의 시간으로, 누군가에겐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또 누군가에겐 고향의 향수와도 같은 스타리그. 스타리그는 끝났지만 e스포츠는 계속된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서울 OGN 이스타디움. 네, 대한민국 e스포츠의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온게임넷의 스타리그가 그 아쉬운 막을 내렸는데요. 당대 게임 팬분들의 그 열기를 생각한다면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리그 말고도요, 잘 나가는 예능 방송이 또 OGN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요, 스타리그 선수들의 라이벌 구도를 더욱더 극대화시켰던 복수 용다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화제 프로그램이 복수에 복수를 거듭해서 자 이제는 복수영달 2016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과연 어떤 희대의 라이벌들이 등장이 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복수용달 2016의 정소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시남 김정민입니다. 자, 어제 이제 오픈할 때, 네. 새로운 스튜디오가 오픈할 때 제가 운전을 지금 개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이거 기분 좋은 또 저희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집으로 서울 OGN e스타디움이, 예, 특별히, 개관을 하게 됐는데 그 개관 특집으로 저희가 정말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마다 각각 이제 뭐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는 이 스튜디오를 말씀하신 대로 오픈하는 날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팬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던 프로게이머들 간의 서로 간의 복수전이 오갔던 이 복수용달을 특별히 프로그램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프로그램이 대박 났었어요. 아, 저도 이 소식을 들었었는데 소문을 들었었는데 원래 이렇게 막 복수하려면 용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용달차 있어요. 용달차. 네, 근데 저희가 그래 뒤에 보면 이게 네. 컨테이너 느낌이 나서 뭐지? 아, 또 1화가 컨테이너에서 했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거 그래도 컨셉이 이런 게 있구나.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저희가 특별히 그 용달차를 직접 그때처럼 제작을 해서 단판 우리 딱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네. 용달차 모시고 막 부스 만들고 이럴 수는 없어서 1회 때 만들었던 그 컨테이너의 분위기를 특별히 저희 PD님이 고심을 하셔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쨌든 이 개관 특집 해서 뭔가 이렇게 복수용달 제대로 된 모임 복수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될까 이거 정말 고민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듣고 아, 그 두 명 원래요 그 사람들이 임진노 기억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광 네. 네, 광자 들어가는 거예요. 미친 네. 게 아니고요. 미친 게 아니고요. 광민이라고 있어요. 네. 강민이라고. 예, 네, 강민 하면 딱 이게 떠오르는 게 소위 수달이라고 불리던 아, 네, 네. 제 후배 동생이 있는데 이윤열 광달록이라고 아시죠?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딱 섭외 듣자마자 네. 아, 이거 좀 재밌겠다. 그러니까. 아니, 게다가 이게 저희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복수용달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예전에 그 광달록 말씀하셨던 그 광달록에서 그때 당시에는 강민 선수가 복수를 신청해서 그리고 나서 복수에 성공했었거든요. 아니, 해설을 하는데 네. 현역을 이겼어요. 그래? 정말 저 같으면은요, 제 얼굴 못 뜨겠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나머지 지금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네. 복수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윤열 선수가 도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복수용달 2016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두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강민, 이윤열! 안녕하세요. 한 명씩 인사하는 거예요? 네. 자, 뭐. 인사하니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먼저 그럼. 하고 싶은 사람부터.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윤열. 네, 안녕하세요, 선제테란 윤열입니다. 네. 아, 이윤열. 윤열아, 근데, 이윤열 선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현역이 어떻게 해설자, 아이고. 아, 그때가. 윤열이를 왜 그렇게 만들어? 아, 너무 창피하잖아, 들으니까. 진짜. 그때 이후로 제가 진짜 아까도 인터뷰했지만 프로리그를 못 나갔습니다. 진짜 져가지고 어떻게 네가 해설자한테 아 이윤희가 아닌데 그게 몇 년 묵혔던 거를 6년 지금, 전이죠. 네. 아, 그걸 오늘 드디어 복수를 가슴에 계속 이 응어리가 아, 계속 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 우리 윤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때 이제 그때가 내 올드보이 하는 시기가 아니었잖아. 그런데도 이겼어? 올드보이 할 때도 제가 윤열을 한번 이긴 적이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다 지는데 오! 이윤열만 한 번씩 잡아! 어떤 복이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응급이 긁는 거잖아 아니 솔직히 얘기해줘요. 그렇게 왜 괜히 뭐 방송용 멘트 말고 그 만만해서 이긴 거 아니야? 이상하게 윤열이만 이기대요. 아 이거 이상하게 아, 진짜 이상한 형이야. 왜 이상한 형이냐면 인터뷰는 되게 막 착한 척하고 윤열이 어떻게 이기지? 막 오씨 윤열이 아 절대, 그때도 그랬어요. 맞아 그때 어떻게 막 절대 못 이기는데 막 경기 들어갈까 눈에 막 레이더 나오면서 막 다 바르고 막
연습실에서 용호도 한번 이긴 적 있잖아요. 용호도 잡았었어요.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한 형이라니까. 아니 진짜 분위기가 지금 너무 강민이 우세 쪽으로 지금 계속.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집니다. 또 이거 또 까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일판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용달. 복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은열이 오늘 복수 그러니까, 신청한 거잖아요. 복수를 제가 다 합니다. 아, 예. 드라마 근데, 그렇게 전개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네. 저희가 듣는 것만 이런 거고 또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것만 그렇지 선수들의 속마음을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선수들이 그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복수 용달에 임하게 되는지 특별히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뭐 잘 되면 2-1 승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니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였죠. 왜냐하면 뭘 할지 모르는 선수였고 빌드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빌드도 많이 썼었고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찰을 되게 일찍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스 선수 중에는 강민 선수, 그 다음에 테란 선수 중에는 임지현 선수, 이렇게 두 선수는 좀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삐 소리 됩니까? 됐어요. 아, 정말로 뭐랄까 그 형님은 이제 해설을 하신 입장이었고 저는 선수였는데 와 저는 진짜 그때 지고 엄청 까였거든요. 엄청 까이고 팀에서도 엄청 그때 이후로 프로리그 출전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 민희 형이 오늘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벙커를 되게 많이 까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이기냐 못 이기냐. 하지만 민희 형은 또 프로셨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하신 게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경기가 이제 패러독스라는 맵 뭐 지금 공개도 되나요? 네. 아까 1경기는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패러독스는 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질 것 같고 나머지 두 경기는 좀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해서 꼭 복수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열 화이팅! 차라리 저를 그 뒷담화에 부르는 게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이 스타를 연습을 사실 많이 못하기는 했어요. 근데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게 하면은 진다라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암담한지 아십니까? 매우 힘들어요. 원래 그 당시 이은열은 그 물량의 대가라서 그래서 앞마당 먹은 이윤열을 못 이긴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진짜 탱크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윤열이 물량이 정말 남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미 뭐 하기 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오지인뿐만 아니라 윤열이랑 아마 전부 다 해서 전적을 살펴보면 한 30경기는 이상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그 내내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미친놈 수준이죠. 미친놈 수준이에요. 편집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화장을 받으면서 메이크업 하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돼 있다. 원래 첫 경기를 이제 기우틴을 하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라독스를 세 번째로 하려고 했었는데 바꿨습니다. 파라독스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기우틴 마지막에 세 번째로 포르테라는 맵을 이제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제가 한 경기라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파 연습을 하면서 윤열을 상대로 파라독스에서 얘를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잡지를 못한다면 못 잡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번 잡아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열이한테. 윤열이가 어제 뭐 저녁에는 이거 바꾸기 좀 힘들다고 좀 부담된다고 저한테 지면은 이렇게 걔가 많겠죠?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바꿔준다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바꾸자고 하더라고. 요즘은요 그 스타가 이제 공방이라고 하잖아요. 공기 뭐 일반인들이 하는 거기서도 저요. 너무 잘해. 너무 신기해서 얘네가 프로게이머들은 다 아닐 텐데 이 친구들이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스타가 사실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일반 유저들이 거의 한 10년, 15년 이상을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통달을 한 것 같아. 이제 운영이라든지 컨트롤이 아주 살아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더 참담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윤열이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10배는 더 잘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한번 경기 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을 비우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컨트롤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윤열이가 나보다 많이 고수다 라는 생각하에 경기라면 펼칠 생각이고요. 제가 복수용다를 걔를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또 윤열이한테 뭐 복수를 당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번 옛 기억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마음일 줄 알았어요. 진짜 확실히.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역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선수 시절에 그 욕망이 다시 타오르면서 이 선수들이 지금 오늘만을 기다렸다. 마치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네, 원래 제가 뭐 윤열이도 그렇고 민희도 그렇고 오래 봐왔는데 네. 둘 다 성격이 좀 다르지 승부욕은 비슷해요. 아이, 그럼요. 네, 원래 그 윤열이도 예전에 막 졌을 때 화를 막 내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었는데 그 분함이 얼굴에 느껴지고 근데 강민은 좀 더 심한 편이었어. 그러니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야. 해변한 이 사람들 승부욕하면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들어왔어요. 네, 인정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네. 선수를 했던 분들은 진짜 그 승부욕은 누구한테라도 지는 걸 싫어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강민이 이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윤열이 도전을 한 건데 오늘 뭐 녹화 날짜부터 시작해서 맵이고 뭐고 다 전부 강민. 내가 제가 정하긴 했는데요. 네. 정하고 나서 몇 판 해보니까 테란 맵인 거예요. 아 진짜 얘는 진짜 민만 열려.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맵 선택을 잘못했구나. 네, 네. 뭐 윤열이가 얘기했던 그 맵들 뭐 레이캠이나 이런 것도 스타판에서 있었는데 그쵸? 그건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아 이거는 좀 힘든 싸움이 되겠다. 만약에 내가 좀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저랑 정민이랑 자리를 바꾸고 정민이가 좀 거부한다면 너랑 윤열이랑 자리를 바꿔라. 나도 강민이랑은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이게 우리가 고정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 그렇네요. 그럼요, 될 수 있지. 누나, 저는 여기 있다가 저기도 갈 수 있어요. 그래, 너 일로 와도 되겠다. 스위칭 하고. 누나는 항상 고정으로 계시고. 누나만 고정, 여기 계시고. 너도 왔다 갔다 해. 그래. 계속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아, 그래, 좋아. 만신창이, 좋아. 아니,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1회, 지금은 특별히 이윤열 선수가 도전한 거지만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선수 또 오실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 PD님 마음이고. 네. 네. 박태민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형이 윤열이를 잡고 내가 형한테 다시 도전할게. 다들 욕심이 있구나. 당연하지. 한 번쯤은 나오고 싶거든요. 이거는 이거 1회 방송으로 나갈 게 아니에요. 쭉 가야지. 아, 맞아요. 저는 이 세팅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혔어요. 네. 이거 저는 게임하러 온 게 아니고 토카로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거 바로 옆에 지금 해설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운드 완전히 차단해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게임하실 뭐, 수 있도록 해드리고. 뭐 듣지 마. 아니, 민희 형이 또 준비성이 되게 대단한 게 일부러 이어폰을 큰 걸 가져왔어요. 게임하다 툭 빠지게. 귀에 안 맞는다고. 네, 일부러. 아 정말 이렇게 피곤한 애 처음 봤는데요. 본인 귓구멍이 작다며. 아니 그걸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이어폰을 왜 스태프들이 여러 개 가져다 줬는데 귀에 안 맞는다고 다른 게 없냐. 왜 이게 없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건 그럴 거면 지가 갖고 와야지. 아니 무슨 스태프들한테 그걸 챙겨달래. 지금 피디님이 네. 지금 계속 지금 쌓여 있어서 네.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늘어져. 그거를 지금 당신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네. 피디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 그렇죠. 귓구멍 모여가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폰을 꺼내놨는데 실수로 이어폰만 안 가져왔어요. 제가 경기를 하다가 만약에 이게 뚝 떨어지는 그 일이 발생하면 귀맵이죠. 아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오해하지 마. 이게 뚝 떨어져요. 귓구멍이 잡아. 귀 근육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귀를 귀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은 귀밉이라도 해서 좀 이기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날짜부터 맵부터 전부 다 강민 선수가 정했는데 강민이 좀 치사하게 정한 네, 맵이 뭔지 경기 방식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3전 2선승으로 이윤열 선수가 복수에 지금 신청을 한 거고 강민이 이 갖가지 모든 핑계를 다 갖다 붙이면서도 그래도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역시나 왜냐면 이윤열 선수는 그래도 요즘에 좀 네. 스타를 많이 좀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제가 윤열이면요 오늘 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개인 방송할 때 스타크래프트 안 킵니다.
언인수래요. 어 심각한데요. 맞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강민한테 지면 되겠습니까? 저기 제 직업을 찾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윤나라 미안해. 직업을. 윤나라 네가 앞으로 해설한다 그래. 히어로즈 뭐 하이센스톤 네가 해설하면 되잖아. 형이랑 바꿔? 제가 요즘에 해설이 입담이 좀 트이거든요. 오늘 좀 재미없으면 제가 도다리 또 깨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아 무서운 자리네요. 알겠습니다. 되니까 아 저희 모니터 좀 빨리 올려주세요. 아니 이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패러독스에서 먼저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첫 번의 기선이 가장 중요하고 네. 강민 입장에서 이 패러독스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경기 가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진짜, 예, 추억의 웹이죠. 네. 패러독스에서 날라, 그리고 나다. 어, 둘 다 N으로 시작해요. 네, 날라, 나다. 네. 그래도 뭔가 아이디는 나다가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날라가 뭡니까? 뭐야, 날라가. 뭐 들리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렇게 보여도 완벽한 방음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맵이다라는 것은 그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선맵은 프로토스를 위한 맵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강민이 네. 이거 정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이 게임 대회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선맵이 없어진 이유는 프로토스가 이기는 맵이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1경기 맵을 이겨 고른 이유는 네네. 강민이 여기서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네. 건 뭐냐면 강민이 여기서 4전 했거든요. 네. 1승 3패 25% 어? 기록도 안 좋아. 그 인성이 좋네요. 네. 아니 본인은 이게 좋은 줄 알고 고른 거야. 본인 기록이 이랬었다는 건 모르는 거지. 그러네요. 네. 하여튼 이 맵에서 프로토스에게 두 번 졌는데 네. 제가 볼 때 이거다 거의 박용욱이에요. 아. 네, 희대의 라이벌 이 박영구한테 진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진짜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윤열이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윤열 선수는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 1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렇죠. 최근까지도 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강민 선수는 아무래도 그 LOL 하느라고 아우. 사실 많이 스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녹슬었어요. 그렇죠. 스타 선수는 사실 네, 뭐 에로에서는 저희가 모르겠고 네. 뭐 저희가 준비 안 해봐서 모르는 거고 설득집 때 제가 해봤잖아요. 뭐 거기도 뭐 그렇게 네, 뭐 네, 아니 뭐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잘해요. 근데 전략도 좀 특이하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면서 저 팩토리 좀 짓고 있고 와 여기다가 이렇게 멀티 진짜 참고로 선수들은 저희 소리가 안 들립니다. 들려요. 예, 저희가 네. 체크해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자 셔틀 이제 선맵이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 네 아무래도 그 워낙 이 강민 선수가 약한 척하면서 뭔가 들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항상 그냥 뭐 대충 나와가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마 이윤열 선수도 긴장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게 노력이 노력을 한다면 오, 자 일단 드래곤 두기 이것도 은근히 거고요. 타이밍이 좋아요. 네네 지금 아직까지 전혀 골렛 두 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피해를 좀 주죠. 이제 막 나왔는데 네 자. 이거 하나 잡고 M신고 아, 야 이은영 오 살아있네. 요즘 앱 좀 하더니 아 선수 컨트롤 아우 훌륭했습니다. 그쵸 이제 이것도 잡히겠는데요. 그러게요 체력이 얼마 없어요. 네 요 정도만 하고 빠져도 근데 프로토스도 괜찮아요. 응. 요 정도면 괜찮아요. 1, 5, 6, 야, 윤전아, 골리앗. 일단은 선맵이다 보니까 확장 먼저 해놓고. 근데 이런 선맵의 또 가장 포인트는 이런 기동성 아니겠습니까? 어어? 이것도 저... 이거 초콜리앗이 이겨요? 예. 자, 미나. 미나, 아, 벌써부터 이렇게 털리면. 드래곤 하나 잡혔어요. 원래 탱크 드라이버면 이윤열이거든요. 오, 셔틀! 아이고. 이거 상태가 안 좋은데요? 네, 많이 아파요. 예. 이거 야, 일단 한스만 물려줘. 야, 한스만 물려. 네. 일단 셔틀이 체력이 없어서 이게 올라갈 수 있기가 어렵고요. 어, 그 센스. 예, 어쨌든 사각지대를 예. 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드래곤 한 번만 더 실으면. 네. 어, 여. 어, 야, 그, 야, 뭐해 너 드래곤. 자, 컨트롤까지. 왜 공을 안 던져? 아, 왜 이렇게? 자, 테크. 야. 와. 멋있어. 이야. 살아 있습니다. 얘 정신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윤나라 좀 나와보라 그래. 내가 들어갈게. 야 내가 있어도 그냥 이겼네 이거. 아, 저 강민 선수가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 트랩십 보고 있어요. 세 개 네. 네.
이걸 보고 있고. 근데 수비 동력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지금 드래곤 두개밖에 없어요. 떨구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스킵 풀었어요. 이런 꽃밭에 꽃이 있는 게 아니라 꽃잎 하나만 있는 분위기. 강미 그죠. 패러독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선맵을 뽑았는데 정말 그 양심을 그냥 팔고 그렇죠. 선맵을 골랐는데 끝나감을 그냥 뭐 감추고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뽑은 맵인데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자 이거 네 이은열이 복수에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예 칼을 몇 년? 6년? 6년을 칼을 달고 그렇죠. 나왔다는데 아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느낌까지 제작을 해놨는데 예리합니다. 이은열 예리해요. 칼날이 예리합니다. 사실 민희는 저랑 했어야 돼요. 저도 강민한테 몇 번 진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하면 아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했는데 졌어요? 최근이라고 해봤자 아시겠지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요즘 하면 또 몰라. 에이, 그거 다시 한번 우리 만듭시다. 네. 그럼 해설은 누가 하지? 윤열이 하면 되죠. 윤열이가 해요. 예. 근데 이거 좀 아니 올 때마다 뭐? 아니 뭘 세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선맵에서 이 정도로 드랍식은 애교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이 정도면 저도 이겨요. 왜냐면 팩토리 두 개 찍고 스타포트 하나 찍고 골리앗 드랍 같은 이겼어. 이건 나도 하지. 그렇죠. 상대가 저절로 져주는 그림입니다. 예. 네. 강민 또 말로 게임하죠. 이거 채팅 700원 있어. 그런 시간에 파일런이나 지으세요. 채팅할 시간에 빨리 뭔가 좀 해봐요 강민. 네. 엉망이네요. 몽상가 어디 갔습니까? 꿈만 꾸는 거죠. 네. 꿈만 꾸고 있습니다. 드리머라고 불리면서, 네. 야 진짜. 아니, 메이저 개인리그 우승 2회, 준우승 2회, 프로토스 최초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 2회 연속 결승 진출. 프로토스 최초이자 유일한 양대 메이저리그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가로들고 현재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표까지 쳐놨거든요. 네. 이건 진짜 중요한 그런 선수였는데. 근데 제가 은퇴한 지 제일 오래됐잖아요. 제가 해도 이기겠네. 방이. 그러니까 이게 장난해. 동생한테 이제 협박하고 있죠. 강민이 이렇게 또 채팅하면서 구석에다 뭔가 짓고 있어요. 어디? 이 아래 오른쪽 여기. 이거 아무것도 짓고 있어요. 네. 이거 뭔가 학원이 있어요. 자 이제 간다고 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못 막으면 미나 좀 막아라. 봤어. 스킨 봤어. 스킨. 봤어요. 봤습니다. 이야 이 스캔을 참 야비하죠. 욕이죠. 욕이에요. 예. 이거 육두문자가 막 곳곳에 막 사바팔바 깔리고 예. 있는 거예요. 이윤현 선수 언덕탱크 네 예쁘게 자리 잡았고요. 네 일명 언탱 지금 네. 너무 야비하게 완전 지금 테랄리아 시즌 모든 그런 얍삽이를 지금 예. 네 4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5월 이제 되는데 마치 지금 눈도 놓으면 이렇게 녹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있어요. 뭔가 시원하네요. 아이스크림 됐습니다. 네, 파란 사기 맵이라니요. 네. 진짜 못하네요. 지금 네. 손 띄었어. 벌써 손 뗐습니까? 아니 게임이 아직 지지가 안 났고 그러니까. 아니 프로 게이머는 돈을 먹고 있는데 손을 와요? 네. 이야. 지금 네 얼굴이 지금 제가 봤는데 빨개졌어요. 그렇습니다. 저 화났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맵은 꼭 이겨야 돼요. 지금 진짜 화났어요. 아니 설마 카메라가 이제 화를 내지 않겠죠? 그렇죠. 네. 저 사람도 방송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개관 특집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오지엔의 경사를 축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지금 얼굴 붉히고 혼자서 혈압 올리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상한 소리 떠고 있죠. 자, 지금 이거 하트인가요? 이은열! 강민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 민희 형! 사랑해! 형 사랑해! 하트가 약간, 네, 그렇죠.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조금 찌그러졌네요. 예. 네. 이제 나가도 된대요. 네. 자, 그러나 아직 자존심에 지지를 지금 치지 못하고 있는, 네, 진짜 불쌍하네요. 그렇죠. 치트키를 쓴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예전에 네. 어떤 프로게이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프로토스, 아마 박영민. 네, 프로토스가 이렇게 예전에 파일런으로 사랑의 파일런 한번 했어요. 옛날에는 그거 많이 했어요. 네, 센터에다가 하트 그려줬는데. 윤대리가 또 이렇게. 네, 지지 칩니다. 네, 지지. 지지. 그래도 이은열 바로 받아줬네요. 역시 이은열. 네.
반면에 이 뭔가 긴장감 없는 이런 경기. 에이. 아무리 개관택침이라지만 중간중간에 아 여기서 뭐가 가나요 이런 느낌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요. 네, 긴장감으로서는 솔직히 실패한 경기라고 보고요. 네, 완전 실패했네요. 네. 자, 1대 0. 이거 특히 강민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파라독스를 지금 줬어요. 네. 예. 두 번째 맵이 네, 지금 두 번째 맵이 이거 지금 편집하고 네. 다시 한 번도 없어요. 아니에요. 완벽한 게임이었어요. 완벽한 게임. 아니 게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러네요. 솔직히 저는 네. 네,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경기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포르테나 기오틴이잖아요. 프로토스 맵입니다. 아, 네. 오늘 맵 전적을 제가 뭐 읽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이게 테란 맵인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페라독스는 프로토스와 테란이 100번 싸워서 50대 50. 딱 반반. 네. 그리고 기오틴. 프로토스 27, 테란 16. 푸토가 좋죠. 그냥 이기는 맵. 그리고 포르테도 46대 39로 모든 맵은 포르토스가 좋은 걸 저희가 확실하게 저희가 강민 해설에게 맞춰서 저희가 해온 거예요. 너 놀라는 표정 짓지 말라고. 굉장히 놀라운데요. 본인이 놀랐잖아, 본인이. 아까 내가 드래곤 가만히 있는 거 공을 안 던져. 아 그것도 깐초리잖아요. 무빙 어택을 이상하게 해서 드래곤이 자꾸 그 껌 씹더라고요. 드래곤 공을 삼켰어요. 왜 그러지? 본인을 탓하세요, 본인을. 자, 어쨌든 1대 0으로 지금 현재 이윤열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네오포르테. 예, 이 역시 강민이 정한 맵입니다. 네오포르테 경기 가보자. 경기 시작됩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더 이윤열 선수는 굉장히 요란한데요? 천재 테란. 와. 일부러 다 들으라고 키보드. 그러니까 키보드 소리로 지금 제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들리진 않지만. 아래쪽이 날라. 강민. 일단 그 네. 마우스를 잡고 키보드를 누르는 움직임을 볼 때 뭔가 한 60대와 30대의 손을 보는 것 같아요. 쟤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 피 이제 눌러야 될 때 50원이 딱 모이면 그때 피 풀어보. 그리고 어택 찍을 때만 어택. 네, 이게 전선의 맵이에요. 요한이 형의 최강의 전략이었죠. 그 얼라인만 이후에 역대급 전략 좁아. 그 맵이 이 맵이에요, 여러분. 예. 아, 그냥 좀 공부라고 왔죠. 예. 그래서 11시 아마 태어났을 텐데 이 자리가 좁다. 여기 좁긴 좁아요. 예.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 뭔가 하는 척 한다 해서 상대 수비하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건물 팩토리 짓고 있었죠. 맞아요. 네, 그 전선의 맵입니다. 그래서 채팅 금지됐잖아요. 네, 그날 이후로 채팅이 끝났어요. 그 상대는 문준이었죠. 네, 자. 아, 경일치다. 보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드래곤의 움직임이 경직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채팅하다 보면 늦잖아. 예, 예. 좀 뒤로 빠져야 돼! 아! 채팅하지 말라고!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윤준이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아니, 뭐 채팅 시간 따로 있고, 뭐 게임 시간 따로 있나? 그렇죠. 뭔가 나이를 밀어붙이죠, 지금. 아, 그렇죠. 예. 오, 강민! 오, 컨트롤! 예. 그래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실드까지만 딱 이런 식으로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아, 강민, 네, 보여줘야죠. 네, 이제 몰래 멀티, 뭐 이런 걸로 이제 승부수를 걸면서 그렇죠. 심전을 걸고 있어요. 그래도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막 건물도 잘 짓는 거 보니까 연습을 안 해왔다고 했는데 몇 게임은 하고 온 것 같아요, 분명. 지금 1세트 치고 강민이 이 악물었어. 지금 네. 느낌이 그래요. 그래야죠.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냥 0대 1 경기는 그건 경기가 아니었어요. 경기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깝습니다. 네, 그만큼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내가 강민이다. 네. 어? 내가 바로 레전드다. 프로토스 역대 최고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 탱크 위쪽에 둘. 못해요. 이거 더 올라갑니다. 더 여기, 올라가요. 여기도 하나 더 어디? 올라가요. 어떻게 리버? 오! 리버 둘! 리버! 리버 대박! 리버 대박!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꽤 잡았어요. 소박 정도는 욕하지 말고 미나. 네. 욕은 한데. 네.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와중에 SCV 한 개를 끼웠네. 서플레기. 네, 네. 서플레기. 요. 이거 대박. 야, 강민! 야, 이거 대박. 야. 와! 윤열이 입 벌렸죠? 네. 네. 타격 있습니다, 좀. 네. 이거 실험되고요. 이거 진짜 이거. 아래쪽에 다시 또 시간차로 아래 내려와서. 네, 여기도 야, 아직. 야, 이거 공격할 수 있죠? 빈틈 있어요, 빈틈 있어요. 네. 이것도 서플. 얘 집중 서플 공략. 밥집 없어요? 시간을 뺏는 공략이에요. 자, 샷.
치러야 돼요. 이야, 강민. 오, 강민. 아, 1경기에서 좀 손이 풀렸나요? 네, 역시 엄살 전략이었죠, 네. 앞서서. 지금 이은혜 선수 빨간 볼 들어왔을 거고요, 당연히. 어, 이거 털어 뜯겨져요, 이거? 응? 이러면 탱크 위험하죠? 아, 멋지다면서, 짐짓. 예, 스스로에게? 아, 잘난 척 잘하죠. 아니, 이건 나다가. 아, 나다가 그랬어요? 아, 네. 야, 이거 진짜 아니, 큰일 났습니다, 이은혜 선수. 네. 아닌데, 진짜 거의 한 10년을, 이거 손 놓은 선수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얘 이쁜 쪽으로? 네, 탱크 하나 뚫고! 네! 리버 살리고. 네. 탱크 하나와 드래곤 3기를 바꿨죠? 네, 근데 이게 테란이 너무 상황이 좀 힘들긴 해요. 네. 제가 팩토리를 늘리고 있긴 한데 나갈 병력이 없어서, 강민 이러면서 또 뭔가 준비할 것 같은데요? 네. 6장까지. 그쵸. 막 게이트웨이도 쭉쭉 늘리면서, 할 수 있는 거 막 해도 돼요, 이제. 근데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 마비터도 나오고 게이트웨이 그냥 곳곳에 늘려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7시에다 가면 게이트 늘려놨잖아요. 여기 그냥 장악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슬 벌처의 네, 움직임들이 시작이 됐어요. 야, 이거 아깝네요. 너 이러면 5시멀티 이거 어떻게 지켜요? 그러게요. 일단 파일론으로 3개 예쁘게 막아놨고 아, 광미요. 캐리어. 아, 캐리어. 근데, 이거 기관 시설이 그 전에 깨지겠는데요? 네, 여기 마인드 옆에 박히면, 저 발업 찔러 있겠죠? 아, 초반에, 그쵸, 빨리. 아, 너무, 마인드. 너무 착하게 가고 있긴 해요. 예, 네, 자, 들어가. 일렬로. 아, 강민. 질럿이 앞장서야 된다는 이 기분. 그래도 많아요. 인데, 예. 진짜 물량 프로토스네요. 아, 이게 초반에 잘 먹어놔서. 문 앞에 장사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민. 어쨌든 기관 시설을 지켰어요. 이거 잡겠는데요? 지금 5시 기관 시설들을 지켜냈습니다. 네, 컨트롤은 필요 없다. 아, 그냥 닭공이죠. 와, 강민. 네. 와, 옛날에 그 박정성 느낌의 물량 프로토스.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은혜 선수 완전 큰일 났어요. 컨트롤. 아, 저희도 알아요. 네. 아, 그만 알죠. 스타게이트가 있어요. 네. 이게 프로토스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프로토스는요, 조금 이렇게 막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아, 상관없어요. 최후의 방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커맨더도 깰 수 있어요. 네. 강민, 어택만 찍으면. 야, 깼어요. 자, 커맨드 있습니다. 이윤열. 자, 그리고 나머지 지나간 게 빠지면 되죠. 캐리 얼마나 모았어요? 근데 캐리 한 두 개 있고. 네. 4기. 자, 슬슬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네, 좁으니까 자리 잡고 있고요. 질럿 별로 없어요. 자, 위아래로 프로토스 병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 그 사이에 지상으로 그냥 아이가 상대 진영 쪽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아, 이건 좋아요. 그리고 캐리어가 살아가야죠. 네. 일단 여기를 깨는 거는. 캐리어 빠져나가죠? 예. 그렇죠, 살아가야죠. 네, 한 기는 주네요. 근데 3기에서 더 못 나오면 이것도 캐리어 있으나 마나요. 그렇죠. 이것도 어찌어찌 막다가 5시 깨고 11시 밀어버리면 아직 모른다. 네. 에이, 설마 이걸 지겠어요? 이건 지가 안 되죠. 우리가 근데 너무 미리 예견하지 맙시다. 네. 이게 옛날 프로게이머들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더 밀어야 되거든요. 팩토리까지 가야 돼요, 강민. 자, 클럽들 더 앞장서고 있고요. 오, 자, 팩토리까지. 이거는 쉽지 않은데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성공, 성공, 성공. 네. 기관시설 지금 다 깨지죠? 아, 여기 캐리어는 그냥 줘도 된다. 와, 강민! 강민이야, 3기로도 충분하다, 이건가요? 아, 매일같이 스타하고 있었던 이윤열. 네. 자, 지금 얼굴 뭔가 지금 느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은 첫 급발이 땡땡땡땡. 오, 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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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 강민, 강민, 전날 밤에 준비해 멘트쳤어 지금. 아, 진짜 너 명언 제조기 그거 하지 마, 아주. 손은 녹슬어도 머리는 녹슬지 않는다. 나의 클라스는 영원하다. 야, 강민. 아니, 보통 나는, 그리고 보통 상대가 지치면 이거 조금 이렇게 얼마든지 좀 이렇게 재밌게 쓰라고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긴 게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의 포효, 너무 없어 보였어요. 바로 지지쳤어. 네, 아, 강민. 예. 선물 좀 맞아 부시고 나갈게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이은열 선수 네. 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 일단은 강민영의 운영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아, 테스트다. 장기전을 한번 가봤죠. 아, 리브 입을 맞아주고 했다? 운영을 좀 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준비 많이 하셨네. 아. 그 눈가가 지금 뭔가 긴장감이 역력해요. 네. 그래도 불안해졌네. 윤열이가 좀 많이 안내해지기는 했네요. 원래 윤열이가 선수 때도 그랬거든요. 다전제에서는 아, 자기가 반드시 그냥 3대 0으로 이겨야 되겠다 싶으면 3대 0으로 이겨요. 네. 근데 한 경기는 져줘야 되겠다는 정말 누구예요? 저런 멘트가 게이머들끼리 들을 때 제일 열받는 멘트거든요. 정말 얄미워요. 정말 얄미운 멘트네요. 아니 근데 6년 전에 복수용단 할 때도 그때도 강민영 선수가 8승승이었잖아요. 지금, 아, 그랬나요? 어, 그때도 8승승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지금 그 시나리오가 아, 지금 스멜스멜 나오고 아, 있어요. 이윤현 선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기요, 그 마지막 한 경기는 그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아, 일주일만 있으면 더 이길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이거는, 어, 정규 편성돼서, 예, 다시 한번 만납시다, 우리.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갑시다. 되게, 네. 아이, 근데 마지막 맵이 네오 기요틴이에요. 아, 강민 맵. 그러니까. 강요틴. 예. 네. 이 맵에서 강민이 진다라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날라틴이라고까지. 네, 맞아요. 자, 그 맵에서 과연, 예, 강민이 본인이 꼭 이기겠다라는 각오로, 예, 작정을 하고 뽑은 맵인데, 네오 기요틴에서 과연 오늘의 승부가 어떻게 될지,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부들부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1세트를 완전 허무하게 패배해서, 야, 이제 강민의 손은 완전히 고철이다. 못 쓸 네.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반전을 만든 강민 선수, 5시. 자, 그 다음에 1시에 지금 거의 고정이다시피, 어, 자리를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어, 불의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이미. 어, 강민 선수는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이거 뭔가 하잖아요, 야비한 거. 예. 이게, 이거 이기려고 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승부를 한 세트 이기니까, 아, 나는 오랜만에 해서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봐야 되거든요, 네. SCB가. 무빙 보죠. 프로게이머급인가? 자, 오! 지하. 공을 안 삼키고. 이야. 아, 다섯 번을 다 삼키지 않았어. 네. 요, 뭐야. 심지어 정찰을 막았습니다. 이윤혜 선수 혀를 내는 거였어요. 놀라서 이걸 보면서 상대방이 뭐 멀티하고 있나 전략을 쓰고 있나 네.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드래곤 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리고 압박이 별로 안 하네. 네.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자, 달려들어서 달려 탱크. 아, 한 방. 드래곤 쉴드 거의 다 지금 깎였거든요. 네네네. 빠져야 돼요. 어, 체력도 깎였어요. 오, 근데 새 드래곤 나와서 드래곤 타이밍 좋아요. 자, 탱크. 와. 자, 마인 더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드래곤이 세 개나 잡히는 바람에 마린도 지금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마인이 게이트웨이 옆에. 자, 두 개 더 나오면. 자, 두 개 더 나오면. 오, 이거 막나요. 이거 프로브 옆에. 와. 자, 마인 나오면 무조건 마인킬 받아요. 근데 이게 팩토리가 하나라서 네. 투팩이면 막는데. 자, 오, 이거 하나 잡고 이거 하나 잡고. 자, 어, 나왔네. 마인 이걸 잡았어요. 예, 이거 벌처로 몇 킬이나 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지금도 드래곤이 나와봤자 나왔어요. 하나. 아이고, 여기 이제 마인도 없죠. 네,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러면 드래곤 뭐합니까. 드래곤 네. 잡았고 프로버가 그래도 지금 많이 상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한 맞기만 하면 돼요. 이윤현 선수 멀티가 지금 있나 없나도 체크하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이거 눈치를 아마 이윤현 선수가 찼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왔어요. 네, 이거 은밀하게 들어가서 위대한 그런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야. 지금 네. 네. 아, 장민 표현 좋았어요. 네, 지금 오른쪽 들어가서 네. 1시. 네, 이게 위대할지는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네. 타이밍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들어가 들어. 아, 들어가지 야. 않으면 강민의 꿈 여기까지인 거죠. 꿈이 이게 꿈만 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로 만들어져야지 돼야 되는데 아, SCV 하나 잡으려고 뽑은 예, 리본은 아니었어요. 네, 이제 터렛도 바뀌었고 자, 멀티도 완성이 됐고요. 아, 뭐야, 멀티 없네, 미니요? 어, 들어와. 아, 왜 이렇게 초라하죠? 아, 강민의 미니, 아, 초라해요. 자, 리버 잡혔어요. 아, 그 리버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죠? 네. 리버 하나, 리버 살려야 돼요. 아, 긴장감이 생기지 않는 그런 지금
공격입니다. 이야, 진짜 외롭고 쓸쓸한 후퇴란 이런 것이죠. 네, 네. 그래 임전무퇴의 기상을 보여주긴 하는데 아 이럴 때 그냥 뭐 그냥 결과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뚫었어야 돼요. 네. 멀티. 요거라도 요거라도 못 잡았어요. 못, 못 잡았죠. 네. 이러면 어 잡았어요 셔틀. 아, 드랍슛 잡았어요. 네. 야, 강민 아주 집중력은 살아있습니다. 딱 그거 한 방 남았어요. 그 타이밍을 혹시라도 잡는다면 이길 수 있어요. 기회는 많지 아, 않아요. 이거 아니에요. 누나 이거 아니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들어가면서 아니라고 그랬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무대에 여기 서도 되겠죠. 아 그럴까요. 아 자 지금 손을 바꿀까요. 아 이건 누가 봐도 아니죠. 네, 네. 제가 분명히 싸움이 선제 그냥 공격하기 전부터 말씀드렸죠. 네, 아니요. 뭐 하는 짓이냐고. 네. 아. 스타는 3인 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네. 또 핑계 시작됐죠. 핑계 장렬이죠. 말로 게임 하나요? 말로 있으면은 아 이거는 진짜 네. 아. 너무 여기서 우승도 했을 거야. 네, 맞습니다. 입스타의 최강자네요. 네. 네. 윤여 선수는 뭐 윤여라 어때 뭐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자, 제가 대꾸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소리가 안 들리다 예, 보니까. 방음이 확실하니까요. 네. 자, 이제 끝내러 내려오는 네, 이윤열 선수입니다. 뭐 가봤자 드라마 세 개쯤 많은 거죠. 아, 아 채팅으로 또 이제 네. 많은 사람들 민심을 예, 자극하기 좀 뭔가 그 여린 감성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팬분들. 천재인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천재라고. 아, 맞아요. 아 천재야 너는 천재다. 더 부욕적인 멘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천재 테란 요즘 뭐 나오면 이윤열 선수가 나오는 것은 언제나 우승이에요. 누구 맘대로 통편집을 해. 아~ 다 나가요. 다 나가. 감히 멘탈 나갔죠. 아~ 네, 아니 깽판 놓고 있어요. 이제 술 먹고 온 거 아니죠. 아 드라마 세기 네. 컨트롤 뭘 세기를 컨트롤해. 네. 아니 그때 진짜 겁나 못했어요. 아~ 여기서 쉴드가 탱크 하나랑 마린에게 대부분 다 예 상처가 나가지고 탱크를 한번 찍으러 갔다. 인사 드릴게요. 이윤열 선수가 이윤열. 내 이의 손으로는 지지를 못 치겠다. 아~ 그렇죠. 힘든 네. 형님을 위해서. 진짜 원정 왔어요. 원정 지지. 맞아요. 네. 키보드에 손을 지지. 올리는 것도 예. 자 힘든 선배를 위해서 또. 아 이윤열. 인성이 드러나죠 이런 데서. 착해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 돌아온 복수용달 2대1 스코어로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축하합니다. 천재 천재. 네. 천재 아 대전상으로 내가 이기는 빌드인데. 네 이겼어야 아~ 돼요. 아니 나는 제가 오프닝 투 게이트? 원 게이트인데 그걸로 된 거야. 저는 제가 이랬잖아요. 강민 소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네? 제가 별로 칭찬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했죠. 드래곤 컨트롤이 예쁘게 한다. 어, 예, 그렇죠, 그렇죠. 정말 움직임이 예쁘다. 세심하다. 아, 드래곤 공돈 지는 거 감각이 없어졌어. 아니, 거기서 탱크를 처음에 찍으러 가면서 마린에게 상처가 나는 걸 보는 순간 얘는 끝났다. 얘는 그 맛이 갔구나. 아예 들어봤는데 이건 아니죠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김정민 선수가 아예 화면에 김정민 해설이 처절하게 외쳤는데 아 결국 그냥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잘했잖아요. 제가 볼 땐 윤현이가 졌어요. 어. 진짜 그거 막힌 다음에 리버 가면 그 아, 원래 맞아. 테란이 리버는... 터지는 시나리오예요. 네, 맞아요. 근데 역시 이윤열. 네. 아, 그게 뭐 찼죠? 저는 솔직히 드래곤 봤을 때 이길 줄 알았어요. 아. 어때 왜요? 강민 형 드래곤. 아, 일단 드래곤이 얘 얼굴 표정이 불쌍해 보여. 맞아. 공 던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탱크 한번 딱 찍었는데 바로 도망가. 아 천재 테란인데 아 이게 막 무서워하는 게 느껴지죠. 예전 강민 형 같은 경우는 한번 때리고 한번 전진해서 때렸을 텐데. 때리고 드래곤들이 쫄아 있군요. 네 맞아. 얼굴이 보이더라고. 뒤에서 저런 이미지 아니야. 아니 승자의 특권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아, 근데 드래곤이 못 막는 게 못 막는 유신이 아니거든. 아, 못 막으면 안 돼요 그거. 세 개를 막는단 말이야. 네. 막고 공격 가면 끝나는 거라. 내가 그 빌드 보고 아 이겼구나 싶었는데 드래곤이 내 말을 안 들어. 네 움직임이 미안해. 네. 근데 움직임이 내 네. 망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미나 지금 너 되게 멋없는 거 아니지? 그게 그런 멘트를 해봤자 여러분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게 다 그 드래곤이 막 이미 움직이는 순간. 윤열이는 아직 젊잖아요. 뭔가 움직임이 앞만 보고 때려요. 맞아요. 아 이런. 근데 뭔가 연습 좀 더 하면 잘 큰 그림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게요. 네, 전략은 진짜 좋아 아직까지.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이거는 사실 좀 갑작스러운 이윤열 선수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조금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정규 편성이 되면 네, 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서 네. 그때는 연습 많이 해가지고 나오셔 다시 한번 복수를 하시죠. 어떻게? 저 그때는 저기 저를 그 3인 중계로 가고 다른 애들 오면 안 될까요? 3인 중계로 가서 진짜 끝까지 도망간다 이 사람. 다른 애 좀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어요. 네, 부담스럽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2016 돌아온 복수용 달 두 분 어쨌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정민 선 저희. 네. 진짜 6년 만에 그때는 뭐 김정민에서 안 계셨습니다만 오랜만에 사실 저도 그때 복수용대 진행하지 않았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뭔가 추억을 항상 공유하는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앉았을 때 아, 광달록 맞아 약간 유보트 얘기하잖아요. 그걸 유보트 혈전이라고 했었는데 네. 거기서 막 둘이서 막 미친 듯이 막 테란인데 막 골레 떨어지고 막 맞고 막 서로 피트이게 싸웠던 게 저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런 기억들을 저희가 머금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재밌는 게 또 생각이 나거나 이럴 때 있으면은 또 한번 누군가 치열한 승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선수들이 좀 도전하셔서 예 다시 또 저희가 이런 네. 즐거운 시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이 스포츠 스타디움 개관 특집으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만들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 판에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윤율이 직업이 걸려있고 제가 여기서 또 이기게 된다면 윤율이한테 크나큰 정신적 데미지와 윤율이 응원하는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그 실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져야 된다. 농담이고요.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윤열이가 컨트롤이 좀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도 간만에 복수용 달 통해서 제가 또 언제 또 윤열이랑 게임을 해보겠습니까? 연습해달라고 다 안 해줄 거예요. 이제 차이가 좀 나니까 좋은 경험을 또 한 것 같아요. 뭐 패배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준비를 많이는 못했는데 저희 그 빅픽처가 두 번째 경기에서만 통해가지고 사실은 첫 번째 경기를 준비를 오히려 좀 더 많이 했었어요. 다른 거보다 몇 판 더 했는데 아니 첫 번째 판에서 왜 그렇게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졌거든요. 원래 그거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병력 뽑다가 캐리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마당부터 털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준비를 좀 안 한 데서 갑자기 운영이 나와가지고 이겨가지고 좀 골 때렸어요. 아 윤열 정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은퇴했다고 어디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스타 오늘 다시 이렇게 하면서 개인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더욱더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윤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개인 방송 저도 하니까요. 제 쪽에도 좀 같이 오면서 같이 우리 잘 되는 분위기 여러분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윤열 너는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 전설을 끝까지 이어가길 바란다. 윤열 파이팅! 일단 전체적으로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 때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가겠는데 했는데 이 경기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리보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일단 그림 자체를 굉장히 잘 그렸고 3경기 때 제가 푸시를 강력하게 갔었는데 정말 막혔더라면 아찔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스타 자체를 꾸준히 좀 안 하시잖아요. 저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운영에서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사실 이 경기 때. 근데 운영에서 압도를 또 하니까 역시 한번 프로는 영원한 프로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좋은 경기도 많이 했었고 선수 시절 네 라이벌 계속 갔으면 좋겠고 우리 복면스타왕 에서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민이 형하고 정민이 형하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이 야속합니다. 그동안 몸상가라고 불렸던 강민 씨가 이제는 꿈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네요. 네, 그래도 최초의 이 골든마우스를 수상했던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준 이윤열 씨 덕분에 제 두 눈이 호강했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요, 이 두 분이요,
출연료 때문에 엄청나게 그 이를 갈고 싸웠다고 하는데 덕분에 제작진들은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 이번 기회로 복수극 그만두시고요. 두 분 우정 진하게 나누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지엔 스페셜 이 스타디움 개관 특집 e스포츠를 이끈 최초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그동안 묵혀뒀던 스타리그 비하인드 스토리 토크쇼 개관 특집 스타 뒷담화와 함께요. 최초의 시청자 소통방송이었죠. 2016 생방송 게임콜이 계속되니까요. 계속해서 즐겁게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